뭔가가 결과가 드러나면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인 없이 결과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무의식이 빚어내는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뭔가 결과가 있는데 의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가 있다면 그건 결국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의 행동들이 전부 의식에 의해서 규정되는지를 보자 이거죠. 우리의 행동 중에 만일에 의식에 의해 규정되는 걸로 볼 수 없는 행동이 있다면 결국 무의식이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의식에 의해 규정되는 걸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죠. 우리가 가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눈 떠보니 냉장고 앞에 문 열고 서 있다든지 뭐 빛이 환해서 바라보고 눈 떠보니 냉장고 앞에 서 있다든지 또 그 정신없이 뭔가를 먹고 있는 자기를 본다든지 오늘 학생들은 왠지 오늘은 공부하고 싶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히는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실제로 이제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들을 리스팅을 합니다. 리스팅을 하죠. 리스팅을 하고 그러면 이걸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무의식이 존재하는 걸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들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이때 이 리스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 의식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 뭐냐면 그게 미친 사람들의 행동이죠. 미친 사람은 의식이 정상이 아닌 거니까 미친 사람들의 발작이라는 행동, 넓은 의미의 발작, 노이로지, 히스테리 합쳐가지고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미친 사람이 발작할 때 계획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발작 10시 정각에 시작하겠다. 발작 오늘은 왼손만 발작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서 특히 처음에는 이제 이른바 비정상적이라 부르는 행동 또는 병적이라 부르는 행동들 중에 상당수는 의식과는 상관없는 행동이니까 이런 행동에 주목해서 도대체 이 행동이 왜 등장하는가를 연구를 해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이 처음에는 정신병이라는 것과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발작이라는 행동은 이전까지는 전부 뭐냐면 비정상적인 정신병에 의해서 나오는 걸로 얘기했으니 정신병은 원래 개념은 정신병은 의식에 이상이 있는 거죠. 의식에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의식작용에 이상이 있는 건데 의식작용의 이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정신병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해설하는 과정 속에 무의식이라는 요소를 집어넣는 거죠. 지금 그게 프로이트 생애 전반기에 했던 연구 생애 전반기에 했던 작업입니다. 자기 선생하고 같이 했던 그래서 그 무의식이 존재함을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꿈과 연결 속에서 그 무의식을 찾아가는 방식을 밝히고 처음에 무의식이 있다는 걸 확립해야 그 다음에 무의식을 찾아가는 방법이 확인될 거니까 그걸 통해 이제 프로이트가 결국 그 새로운 영역 인간이 무의식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로서의 새로운 인간관을 제시한 셈인데 그 과정에 이제 오늘날 여전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